최근 간담췌 암수술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 온종합병원이 간으로 다발성전이 된 사기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과 간엽에 대한 동시 절제술을 시도해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환자는 지난 1월 중순 안면감각 이상 증세로 병원에 내원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종양과 양쪽 간까지 다발적으로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확인돼 4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유방암센터 이홍주 센터장은 본 환자는 유방암이 간에 다발적으로 전이돼 덩어리진 경우에는 수술 후 항암치료 효과가 거의 없어 대개 유방외과 의들이 꺼리는 수술이지만 다행히 온종합병원에서는 간담췌 암수술이 가능한 소화기 암수술센터가 있어 동시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술로 인해 효율적인 항암치료가 가능해진 본 환자는 생명연장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올해 초 암낫 라이프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의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